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40년 목회 잘 마치고 또 10년 동안 이렇게 은퇴하고 쉬면서 지낼 때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은목회 또 세기총 또 미기총 여러분들의 기도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것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나이가 80이 되어서 그러면 어떻게 이 80을 지낼 것인가 집에서 조용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지려고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일을 크게 벌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또 감사 예배까지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주부의 그 앞에 나와 있듯이 주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대신합니다. 사모님 한 말씀. 예, 이리 오십시오. 예, 오십시오. 한 말씀 하십시오. 예, 올라오십시오. 우리 예, 한마디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말 제가 목사님이랑 집에서 이렇게 애들하고 지내자고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은 했지만 피땀 흘려서 한 예배당에서 팔순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리고 제가 이제 너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한테 사랑도 너무 일생 동안 받고 감사한 일이 많아서 대접을 하고 싶어서 근데 한편은 이게 부담을 드리는 일도 있어서 걱정했는데 그냥 다 오라고 했는데 많이 안 왔네요. 제가 뭐 젊은 우리 EM 젊은 후손들도 좀 다 데리고 오고 오라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안 와서 좀 섭섭하네요. 근데 하여간 그런 마음으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밤잠을 안 자고 돈 벌어서 1년 동안 와서 오늘 잔치했는데 모르겠어요. 맛있게들 잡수시고 건강들 하셔서 다 팔순 되시면 여기 와서 예배 보세요. 감사합니다.